거지. 또 잡혔어. 마크 미워.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처갓집 개인 땅이잖아. 개인 땅. 그러니까 여기가 뭐 좆도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어린 그 요만한 이제 물고기들 존나 사오는 거야. 그래갖고 몇백 마리를 그냥 풀어놔 여기다가. 왜 어차피 여긴 우리 땅이니까.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치면 저렇게 잡히는 거지. 날 더우신데 열심히 방송하면 풍도 좀 쏘세요. 이 봐봐. 또 잡혔잖아. 그래서 그냥 손맛 보려면 그냥 여기서 낚시해도 돼. 제이사이로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제이사이로사님 작품 감사합니다. 이따 빠님 이런 게 딱 잡히잖아. 빠님 같은 게. 바타피안이. 저번에는 1년 전에 아버지께서 그 전날 완전히 폭풍우처럼 비가 왔었거든. 몇 시간 동안. 1년 전에.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로 오셨단 말이야. 와, 내 팔뚝만한 크기에 길이에 존나 알 꽉 찬 잉어 있지. 잉어인지 붕어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막 여기서 또 그냥 라이브 라이. 아, 그러니까 위스키 한 잔 먹겠습니다. 그게 물이 뒤집어져서 여기서 파닥파닥 거린 거야. 그거 아버지가 아침에 잡아 오셨거든. 와, 그거 배 작년 방송 보신 분. 그거 배 갈라 갖고 알만 꺼내. 자, 율로뽕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뽕형 님. 알만 꺼내는데. 총개요. 어? 알만 꺼냈는데도 공깃밥 두덩이가 나오더라. 알이. 그거 찌개 만들어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도 있다니까.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고기 안 살 것 같은 이런 데인데 그렇게 큰 것도 있더라고. 이런 거 뭐 지금 투망 두 번 쳤는데 벌써 이만큼 잡혔어. 야, 얘는 꽤 크네. 천개요 한번. 이 동네 똥개가 왔네 한 마리가. 아, 참, 넌 씨는 누가 봐도 똥개다 진짜. 그리고 그 지랄견 있죠, 짬뽕이. 짬뽕이 몸집이 지금 벌써 두 배로 커졌어요. 두 배로 커지고 털이 좀 뽕실뽕실 올라왔는데 뭐 이제 그렇게 지랄은 안 하더라. 좀 커갖고. 근데 가끔씩 짖더라고. 짖는데 아 막 너무 듣기 싫게 짖더라고. 예전에 지디처럼 귀엽게 왕왕 이렇게 짖는 게 아니라 아우 막 늑대 소리 비슷하게 짖는데 존나 재수되게 없더라고. 막 아, 그 새끼는 평생 정이 안 갈 것 같아. 걘 악을 쓰면서 짖는 거 알지? 막 하면서 하, 정이 안 가. 어, 개미집 딴다. 잘 봐. 내가 이런 게 개미집이라 그랬지. 이렇게 죽은 나무 잎사귀. 봐봐. 저 개미 보입니까? 다 수천 마리 있는 거. 우와. 개미집 김에? 저렇게 털면 우와. 니 노이 여긴 별로 없네. 봐봐, 저게 개미집이라고. 나무 위에 저런 죽은 우와. 니 노이. 와 우와 우와. 아. 아, 씨발, 지리 보고 싶네. 진짜 지리 같은 개가 없는데.
여러분 진짜 애완견 살 때 진짜 신중하게 사세요. 신중하게. 한번 잘못 걸리면 끝이야. 우와. 아 뜨. 한번 잘못 걸리면 끝이라고. 근데 못 오잖아 새끼 때는. 새끼 때 어떻게 알아. 그냥 새끼 때 귀여우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얘가 컸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겐지. 지디처럼 그렇게 개미 지디처럼 그렇게 천사견이고 귀엽고 하는 짓도 이쁘고 그런 개가 나올지. 완전 야생 잡종의 전투력을 가진 개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운인데 이번에 잘못 걸렸지. 그냥 재수가 없어 그냥 애가.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거야. 보지도 않고 씨발 그냥 사진만 보고 그거를 사갖고 택배로 받아갖고 말이나 되냐고 그게. 근데 지디는 엄마 아빠도 몰랐어. 완전 잡종계 그냥 5000밭에 산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모르고 몸도 막 아프고 관리도 안 해갖고 이 뭐가 파먹었냐. 근데 지디는 몸이 아팠지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안 받아갖고. 근데 천사견이 근데 기가 막힌 개였고 얘는 너무 튼튼해.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접종도 받고. 근데 미친 개야. 개미는 찌개. 개미 알탕이라고 여기 또 태국 전통 요리가 있어. 우리나라 좀 추어탕 맛 비슷하게 나. 추어탕 맛에다가 향신료 맛 좀 세다고 생각하면 돼. 와 존나 커 여기 거 파인애플. 이 당도 짠다고. 저 삼촌 또 따로 갔다. 가보자. 여러분들 생각 잘하세요. 강아지 진짜 입양할 때. 아 난 요즘 고양이가 좋아져갖고 나 그 마사지 가게 단골 가게 페르시안 네 마리 새끼 고양이 낳은 거 봤지. 요다 고양이하고. 하, 진짜 씨발 말도 안 돼 귀여워. 강아지 새끼 귀엽지. 강아지 새끼 귀여운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강아지 새끼하고 고양이 새끼하고 딱 같이 냅두잖아. 고양이 새끼가 훨씬 귀여워. 완전 그냥 만화 캐릭터야 고양이 새끼는. 어? 만화 캐릭터라고. 특히 페르시안 새끼. 어? 페르시안 새끼 먼치킨 이런 거. 먼치킨이나 페르시안 뭐 이런 거 새끼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진짜. 강아지 새끼. 와. 잘 보세요 개미야 따는 거. 이건 뭐 어디 가도 못 보는 방송이야 이런 거. 저기 나뭇잎 막 감싸놨지. 저게 개미 알이야. 저 위에를 찔러갖고 밑에 떨어뜨린 거야 저 바구니. 왜냐면 나뭇잎들을 이렇게 감싸갖고 집을 짓거든. 존나 떨어지잖아. 존나 떨어진 거 보여 지금? 밑으로? 바구니로? 그러니까 저 나뭇잎을 쑤시면 나뭇잎이 뚫릴 거 아니야. 그럼 밑으로 다 떨어진 거야 저렇게. 와 아직 저 나뭇잎은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왜냐면 초록색이잖아. 저렇게 나뭇잎으로 집을 짓고 오래 있으면 나뭇잎이 이제 말라버리거든. 갈색이 되거든. 저거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야. 그러면은 이 안에 한 5000마리 들어있다. 잘 봐라. 아 하나 더 딴다.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따.
아니네. 저 옆에 동그랗게 공처럼 말려져 있잖아, 나뭇잎이. 저게 집이라고, 개미 알지? 저걸 쑤셔갖고 빵꾸도 내서 밑으로 다 떨어뜨린 거지. 거의 막 여기 떨어진 거 보이지, 개미? 부두두두둑 떨어지잖아. 우와. 장난 아니죠? 장난 없죠? 와, 지금 개미집 두 개 털었어. 야. 이거 돌아간다. 후두두둑. 와, 개미 알. 강에 떨어진 것만 저거 몇천 마리다. 봐봐. 강에 저 흰색 있지? 흰색 저거 다 개미 알이야, 지금 떨어진 거. 잡아서 찌개. 개미 알탕. 이렇게 좀 칩니다. 주위에 개미 떨어뜨리려고. 말도 안 되게 많을 걸? 말도 안 되게. 우와. 이렇게 딱. 우와. 이 물에 넣어요. 우와. 개미야. 저 익사시키는 거야. 익사. 익사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고기 방금 위에 점프해서 먹는 거 봤죠? 고기도 먹고 우리도 먹고, 그리고 고기가 먹어서 살찌면 우리가 또 고기 잡아먹고. 이게 진정한 여러분들 자급자족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급자족 라이프. 개미알은 제가 얘기했죠. 프로틴보다 단백질 함량이 3배가 높다고. 응? 비싼 돈 주고 프로틴 사먹을 필요가 없다니까. 배불러 가면서 억지로. 개미알 몇 개 삼키면 돼. 단백질이 더 많어, 이게. 응? 저 또 따잖아. 이봐, 다 사망했잖아. 물에 넣어갖고. 그러면 저 날개 달린 거 저것도 먹고, 개미 알도 먹고, 이렇게 불개미 얘네는 죽여 버려. 안 먹어 얘네.